바로 헌법이 제정된 제천절이죠. 네, 제천절 만세. 네.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누구? 나 자신이죠. 네, 바로 나 만세 선창을 해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대한민국 만세! 제천절 만세! 오해성 만세! 현수 씨 만세. 아우 현수 만세. 네. 자, 만세에서 하셨죠? 손 딱 올려보세요. 네. 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를 딱 잡아보세요. 아, 네네네. 네, 그리고 시청자분 귀 잡으셨어요? 네네네. 여기서 크게 한번 웃어볼까요? 우리가 세상 그런 것 같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웃다 보면 행복해지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웃고 있는 웃음에 우! 그 다음에 귀! 마사지 귀! 대한민국 할 때 박수! 줄임말 바! 바. 웃기 바! 쇼! 진행 MC 오해성 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웃기바 방송은요,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인터넷 방송 웃기바 플러스, 그 다음에 경찰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까지 잘 계셨어요? 아, 이래야 되는군요. 네. 네, 일주일까지 잘 계셨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어우, 안녕하세요. 전 처음 뵙죠? 앞으로 계속 뵙고 싶습니다. 네, 박순서 씨 노래도 정말 잘하십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니, 오랜만에 뵙더니, 네. 얼굴이 왜 이렇게 멋있어지셨어요? 사실 몸살나가지고 네. 오늘 아직까지 100일 걸렸어요. 아 전혀 또 아까 너무 아파하셨는데 방송 역시 프로십니다. 큐사인 들어가니까 바로 이렇게 신명나게 웃으시고 건강 알리는 사람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 또 웃기박 쇼가 네. 또 웃기박 님 명성이 나날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진짜 그런가요? 네. 고맙습니다. 그건 좋은 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경찰 방송이 이제 네. 우리가 첫째 몸이 제일 중요한 게 어디입니까? 몸이 가장 중요한 데라 다 중요하겠지만 허리. 아 네. 허리 현재 우리 나라 위기죠? 네, 네 그렇죠. 위기이기 때문에 허리가 어디죠? 중소기업이죠? 그렇죠. 네. 시청자분 이제 중소기업을 살리자 중소기업 힘내라 해가지고 경찰 방송에서 공개 방송을 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요즘 뭐 메르스다 아니면 뭐 좀 가뭄이 와서 또 농업인 분들도 너무 힘드신데 또 이렇게 좋은 취지를 함께 하시면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그렇죠. 나라가 살아야 저희 또 국민들이 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방송 프로그램은 이제 첫째 이제 기업에 가서 네. 거기 기업 직원을 네. MC로 저랑 같이 진행하고 네. 네. 난타 또 현서 씨처럼 이렇게 멋진 가수 초청해가지고 네.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다음에 대표 이사 말, 네, 대표 회사 홍보도 하고. 와 네. 프로그램이 굉장히 알차네요. 그렇죠. 아니 그런 알찬 방송에 MC를 제가 계속 쭉 봐야죠. 여자 이제 진행.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노래하시면 되니까. 아, 농담이고요. 네 지금 우리한테 진행하면 안 되니까 오늘 또 이제 미녀 가수 이분들 사실 또 잘 보여서 네. 기업에 또 갈 때 이분들 꼭 초청해서 기업 아마 가면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들으실 때 뵀는데 몸매면 몸매, 얼굴이면 얼매, 얼매? 제가 얼굴과 몸매를 줄인 게 얼매예요, 여러분. 신중한데 모르세요? 얼굴과 몸매를 줄여서 얼매. 자, 그리고 또 노래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은. 미스 트롯. 아니, 노래 먼저 준비했어요? 저 기자님, 노래 먼저, 아니, 차라리 노래 먼저 듣고 우리가 진행할까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한번. 예. 듣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노래. 잠깐만요. 아, 나오세요, 일단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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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제가 마이크를 같이 이렇게 대드려. 아, 네. 아,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진행하실 것 같아요. 네. 어, 아니, 저 마이크 어디 없어요? 어. 아, 노래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잠깐, 이거. 아니, 이거 아니잖아요. 아, 이거 맞아요. 아
안 들어갈 거야. 그쵸. 제목만 들어도 딱 상큼하고 발랄한 게 느껴지지 않나요? 대신 여기 여기서 집에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집에 안 들어가면 안 되겠거든요. 아, 우리 다영 씨죠? 네. 한번 시청자분들께. 아, 그 전에 저희 먼저 인사. 먼저 네, 인사 좀. 아,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미스 트로트입니다. 오늘 밤 그대 마음속으로. 예쁘게 봤어요. 오, 너무 예뻐요. 아니, 이렇게 예쁘고 상큼한데 어떤 남자가 안 넘어가겠습니다. 거기다가 노래 제목도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오기로 오늘 쓰러지셨습니다. 오늘 쓰러졌어요. 아, 진짜 이 방송 정말 좋네. 내가 진짜 저희야말로 너무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요즘 굉장히 핫하게 활동을 너무 많이 하고 계셔서 네. 아까 전에도 순회 공연 보시다가 살짝 저희 방송에 참석을 못하던 하셔서 저희가 오메 불만 기다렸어요. 아, 자살 방송 무조건 왔죠. 그럼요. 네, 저는 되게 기다리고 그러니까요. 어, 얼굴도 이쁘시고 말씀도 이쁘게 하시고 제가 실은 저도 이제 뭐 트로트 이번에 음반도 냈고 뮤지컬 연극배우로 활동하고 있는데 미스 트로트 분들이 오신 데서 제가 제 노래를 일부러 안 불렀어요. 비교될까봐. 비교될까봐 다른 노래 불렀어요. 저 옆에서 반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그렇게 들렸어요. 근데 진짜 완전 내가 깽이네. 아,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모셔야 돼요. 네. 또 엄청나신 분이죠? 청일점. 네. 일 줄 알았는데, 오라버님 청일점이잖아요. 베스트로. 우리나라도 큰 카이스트 졸업하셔가지고, 개우식도. 아, 그 굉장히 양력을 제가 알아봤는데, 네.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카이스트에서 인성교육도 하시고, 베일 카네기 또 대표도 맡고 계시고,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형찬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운트 보세요. 네. 아니 오늘은 죄송한데 미스 트로트 그룹을 저희가 좀 불리해볼게요. 그럴까요? 네. 저희 분리는 안 됐는데. 아시죠? 사장님이니까. 네. 네. 이제 먼저 책 잠깐 우리가 이제 저희 경찰 방송에서는 이제 책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시간이 없어 책 볼 시간이 없었는데 어제 보고 왔는데 책 내용이 한국한 리더십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네. 잠깐 책 좀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쉬운 건데요. 네, 일단 제 이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감을 주는 열정적인 리더, 찬찬히 바라보면 은근히 매력적인 남자 박영찬입니다. 아, 선생님 어떠세요, 기분? 네, 중간에 지금. 아주 행복합니다. 저 옆에가 있어도 이제 기분이 그냥 오늘 분명히 마누라 쫓겨날 것 같은데. 이 책이 음과 양의 이치를 담고 있는 책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음양이 있죠. 해가 있으면 달이 있죠. 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죠. 있죠.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있죠. 밀면 땡이죠. 모든 것이 음과 양의 이치고 하수 목금토는 오행입니다. 네. 그 음과 양의 이치, 음양 오행으로 원래를 이용해서 만든 책이 한국형 리더십입니다. 태극기로 말하면 건공감리. 아, 아. 시청자 여러분 지금 웃기만 플러스나 경찰방송 홈페이지 아니면 카톡 SK4933 전화번호 남기시면요 여기 미스터 트로트 내면 수장님과 전화 통연결 전화 연결시켜드릴게요. 전화 아, 제가 봤을 때는 네. 오늘 웃기방님 네. 미녀 또 트로트 가수분이 오시니까 굉장히 떨려 하시면서 네, 아까 전에도 저희가 정말 방송들 죄송합니다. 저희가 또 생방송이다 보니까 살짝의 미스가 좀 안 맞은 게 있었는데 너무 좀 멋있게만 고치자는 멋있게 트로트가 아니고 미스 트로트. 아 미스 트로트. 네. 저도 흥분했네요. 네. 저도 흥분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죄송해요. 네. 근데 수장님 사실 두 분도 정말 미션 현수 씨 미이잖아요. 네. 네. 아니 세 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라 우리나라는 사실 그 뭐라지 백치라고 하잖아요. 이게 얼굴만 이쁘면은 다 통과되는데 진짜 이분들에게 이렇게 미인들이 저 책을 보면 확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인이시니까. 미인은 미소 짓고 인사하잖아요. 아, 미남. 이렇게 미소 짓고 남을 배려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미인과 미남이 바로 음양의 리더십. 아, 네요. 어떻게 괜찮으세요? 그냥 웃지요, 점점점. 아니, 근데 두 분 다 가수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또 오셨어요? 가수. 아니, 뭐 가수, 뭐 보면은 정말 두 분 다 미인인데. 너무 미인이세요. 저 옆에서 좀. 너무 날씬한 분이 보셔서 제가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네. 네. 탤런트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있는데 하필 또 걸그룹이라면 시청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또 트로트로 또 걸그룹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요. 아, 저희는 노래를 하려면 어딘지 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곳에 또 초대를 해주셔서 저희들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그냥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 노래를 하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가고요. 또 저희 보미 씨, 네. 아니, 네. 아, 그리고 그 트로트라는 게 참 한국 사람으로 살아서 계속 자라다면요. 영혼에 이게 그 리듬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결국에. 그래서 외국 팝송, R&B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결국에 또 몸이 좋아서 마지막까지 하게 되는 게 또 트로트더라고요. 그쵸. 네. 그게 저희가 다 트로트 그룹이 된 이유 같아요. 네. 아니, 근데 내가 정말 그걸 내가 공감하는 게 뭘 아냐면 제가 20대 때 트로트 노래만 듣고 꺼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트로트 노래 나오면 공감가지? 그쵸. 이게 흥얼거리가 되는 게. 네. 내가 늙었나. 아니에요. 또 어릴 때 생각해보면은 네.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계속 많이 불러주지 않으셨어요? 집에서도, 차에서도? 그때는 공감 못 했는데, 지금은 공감이 가요. 두 분의 얘기는 너무 그래요. 그래서. 저는 6살 때 엄마 아빠 차 안에서, 차 뒤에서 이렇게 자면서 트로트 노래를 많이 들었던 게 생각이 지금도 많이 나거든요. 네. 보미 씨가 지금 옆에서 얘기했어. 신동, 신동. 저희가 지금 보미 씨랑 저랑 오늘 커플이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하나 가지고 같이. 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저희는 얼굴 짜고 싶고 이쁘신데 무슨 소리세요 지금?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너무 예쁘세요. 왜 이렇게 예쁘신데? 그러게 타지 마세요. 다 보여요 지금 화면에. 정말 진심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는 거죠. 밝은 분위기가 닮았으면 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함께해요. 함께해. 함께 하세요. 그게 우리 떨어지면 안 된다니까. 미안한데 어제 팀장님 팀 결정 세워줘가지고. 오늘 짧아서 막다 방송이구나. 우리 막대 되는 거예요. 저 옆에서 저희가 얘기할 때 또 소장님이 교수님이 또 가만히 무릇하게 또 하신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말씀하시니까 저는 트로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옛날 노래는 좋은 게 가사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요즘 노래보다. 네, 맞아요. 가사가 사람의 어떤 감성을 자극하고 또 노래 자체가 리듬 감각이 사람의 어떤 신음을 울리는 그런 리듬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트로트를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쉽구나. 아, 아까 두 분한테 얘기했던 질문이 이제 왜 트로트로 여기 가수 왔을까? 거기에 대한 아마 에피소드가 있을 좋아서 오는 있는데 사실 또 트로트 가수 하면서 어떻게 또 방향을 잡았던가 그게 또 궁금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그렇죠? 아, 그거는 다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사장님 열심히 하셔야겠다요. 회사 대표님이 다 알아서. 대표님 이거예요. 아셨죠? 그거예요? 저희는 실감의 순간에 가수가 되겠습니다. 대표님이면 열심히 이것만 해주시면 되네요. 아, 그렇죠. 아니, 또 네. 팬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팬 여러분들 저희 도와주실 거죠? 아니, 그러면 아니 우리는 시청자들 또 이거 아니라 나와서도 뭔가 딱 제일 웃긴 거 지금 봐. 나오세요. 팬이 청해야 돼요. 팬한테 한번 애교 한번 물어보세요.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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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그냥 저희 공손하게 큰절 네. 한번. 어,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살려주세요. 아, 진짜 큰일이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시청자분 꽉! 이렇게, 저희가 애교가 없어가지고. 트로트, 우리, 다영님? 네. 봄이? 기억이 있어요? 제가 열심히 홍보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어떠세요? 너무 진짜 이쁘죠? 네, 오기 전에 미스트로트라고 한번 검색해봤는데, 네. 활동을 엄청 많이 하시고, 인기도 떠오르는 별. 스타죠. 스타. 네. 아, 근데 느낌이 팝 왔어. 될 거예요. 될 것 같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하신 모든 분이 다 될 것 같아요. 아, 교수님을 포함해서 또 웃기방님, 저 현서. 저 웃기방 아니라니까요. 웃기방은 아까 말씀했잖아요. 무슨에 우! 기! 아, 저는 왜냐면요. 이 방송을 좀 알려야 되니까. 그렇죠. 오늘 오신 분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다섯 분이잖아요. 네. 다섯 분은 바로 오행의 기운을 포함. 와, 맞네요! 오행의 기운을. 아. 네.
아니 박사님이셔서 이게 확실히 이게 오행이 결정. 아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저희가 또 밝은데 또 잡아주시니까. 오란 숫자가 우주의 중심수고. 네.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길어서 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정말 최 선생님 쓴 거 사실 진짜 잘 못했어. 실은 제가 아까 시험이 전에 2층이 월드컵 대한민국 외쳤는데 네. 제가 월드컵 8강 이상을 예측했던 사람이에요. 아 진짜요? 책에도 나오는데 2002에 2 곱하기 2는 4가 돼요. 2 더하기 2는 4가 됩니다. 그리고 월드컵 이전에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국TV라고 했는데 2002 월드컵 계기로 대한민국 그게 또 네 글자예요. 맞네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ABCD에서 D조예요. 오~ 그리고 5월 30일 월드컵이 개막하고 나서 4일째 경기한 날 무조건 다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2002 월드컵 4강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와~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저희가 지금 차트 싸움 있잖아요. 지금 유용한 시간을 했는데 되게 슬퍼서 갑자기 차트 싸움 하면서 이거 갑자기 교수로 붙여야 되나? 사가 참 좋은 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랬잖아요. 춘하, 추동, 사계절을 듯이 그래서 이 사가 어떤 이 땅의 숫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심에서 일이 더해지면 오로써 아 선생님 그런 의향을 가지고 우리 미스 트로트 분들에게도 어떤 기운을 줄 수 없다는 예상을 좋아요. 미스 트로트 이름이 의향이 숨어 있는지 네. 그래서 미스 트로트 그러잖아요. 2와 3의 숫자니까 2와 3을 더하면 5라는 숫자로 가잖아요. 5의 성 맞아요. 아니 저희 지금 저희 먹으려고 했는데 선생님 가져가셨네요. 회사는 없나요 회사는? 미스가 아니라 미스로 하더라고. 네, 미스. 네. 좋은 건가요? 쌍, 시옷이잖아요. 시옷 두 개니까 이것도 음량의 이치가 담긴 거지. 아, 사장님이 오늘 여러 번 많이 주셨는데, 미스 트로트에서는 평범했는데, 미스 트로트니까 트로트의 어떤 기운에 맞는 그런. 맞아. 오. 원사가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이제는 저 등에 다 사인가 되려고요. 감사합니다. 아연씨. 네, 아연씨. 아시죠? 둘이도 옷 색깔을 이게 음영이 치고 이래요? 색깔이 다르거든요. 거의 커플을 만드는 그런 어떤 기분을 알면 뭐 이게 또 그렇게 사장님께서 잘 리더를 해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이렇게 기운에 맞게끔 활동하시기 때문에 조만간 이 또르지 않을까 지금 자고 계시더라. 저희 지금 음악팀에서 BGM 하나 넣어주셔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사장님 졸고 계시거든요. 아니 그 출연하시면 안 돼요? 사실 저희 중에 제일 말을 잘하는 예능감만 사장님이 아 그러면 사장님 잘 나오세요. 잠깐 나오세요 사장님. 이러시면 제가 또 봐야죠. 저희 마이크 넘길게요. 아 아세요. 의자 하나 더 갖고 오면 되지 뭐. 아니 이게 바로 또 이게 생방송의 또 묘미가 아니겠어요? 아세요. 참 이게 틀이 얽매이지 않은 루키박수입니다. 오해선이 그쵸? 네네 아세요. 아 이쪽에 앉으시면 돼요. 갑자기 이렇게 게스트가 또 늦었어요. 이런 방송 재밌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저 나왔습니다. 아 마이크도 들고 계시네요. 사실 오늘 되게 신경 쓰시고 오신 거라. 아 진짜요? 알고 계셨나 봐요. 아 출연할 기회가 있었어요. 어디 가든 빛나는 거 때문에. 하늘에 혼자 가고 다니니까. 지금 오늘 어디 상조회사 가실 거예요? 저녁에 스케줄 아마 장례식장 오셨지 않았을까. 네. 아니, 사장님 어떻게 미스 그 트로트 이분들을 발굴을 해내셨어요? 지네들이 찾아왔죠.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네. 아 두 분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진짜? 소문 듣고 찾아갔어요. 아니 그러면 사장님 저도 오늘 소문 듣고서 찾아가면 어떻게 받아주시나요? 생각 좀 해봐야 돼요. 밀당감이시다. 밀당감이시다. 나쁜 남자가 아니라 나쁜 사람. 아 근데 죄송한데 저 제 스타일 아니에요. 원래 이해해요. 괜찮아. 별명이 축구공이에요. 내가 찾아가시는 아 그래도 이 미녀분들은 조금 샤이도 될 것 같아. 기분 될 것 같아. 맞아. 너무 좋으실 것 같아. 날마다 차이 멍들죠. 그래요?
아니 근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저도 이제 딸딸이 아빠인데. 예. 어감이 조금 오해성님 약간 어감이 괜찮다. 아, 여기 조금 야하게 저의 박수치기 있잖아요. 내가 이 레크레이션에요. 귀 잡고 박수 치고. 그래서 치고 아니 잡고 치고 잡고 딸 이따 통화해 치고 이상해 아무튼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게 일단 이제 19금인지 모르고 19금인지 모르고 와가지고 약간 일단 약간 지금 멘붕 오신 것 같아요. 약간 잔잔하게 안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사장님 방금 잠시다가 전 사장님이 여기가 저기 집인 줄 아셨잖아요. 나 봤는데 아니 대자를 뽑고 주무시더래 오해성님. 와, 제가 같이 누우셔왔어야 될 거. 그래요? 우리 사장님은 그냥 마냥 누우셔가지고 말씀도 못하고 계세요. 네, 그래도 이렇게 방송이 와 진짜 몇 개 방송 중에서 정말 정신없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또 다른 것도 출연하실 분은 아니고 저는 네 얘기를 또 카메라 동료 한번 보시죠. 모두가 함께하는 최대한 방송이죠. 웃기가시오 회장님. 시원하게 뭐 방송이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인과에 오셔가지고 또 잘한 방송도 해가지고 자 여러분은 지금 공연을 강연님의 웃기박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대표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공개방송을 진행할 건데 그때 꼭 선물 스케줄 맞으면 보겠습니다. 핑계네 진짜 나쁜 놈인가 비행사 따는 동시에 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 트로트 쪽에 행사가 많아가지고요. 아 대한민국 유일한 트로트 걸그룹이니까 누구세요? 되게 멋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소장님이 아무 말씀도 못하고 계세요. 지금 소장님. 아니 그래서 어차피 저희 방송은 공연과 강연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딱 이 멘트 한 번씩 알려주시고 이렇게 미련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또 공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시청자도 좋아요. 시청자도 좋아요. 근데 검정 까마귀 저 맞아요? 이러면 안 되겠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이쪽 끝에 있기 때문에 가장 뚱뚱하게 나오고 있어요. 괜찮아요. 날씬하게 나오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노란색이라 시커매가지고 미스터부터 사전계산 전공이 뭐였어요? 아 전 음악. 음악? 네 프로듀서. 아 그렇구나. 저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조남이 이치훈이에요. 네, 이치훈님 대박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게 그 개그 콘서트 한번 진출하고 나서 꿈을 이루셨습니다. 개그맨 신드롬. 아 지금 올해 이제 이쪽에 좀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요. 네. 같이 이제 일하던 친구들이 하하, 프리스타일이라고 지금 한참 행하고 있는 친구들 오랫동안 매니저를 봤어요. 아. 달령 이제 달령이어가지고 아 그래서 그렇게 좋으셨구나. 그 집 바로 옆에 이제 저희 집 바로 옆에 하하 집이 있었는데 아 자주 이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어 벌레가나 있으면 누구야 오늘 하하가 저희 집에 하대 갔어. 아니 지금 하하님 이 방송 보시고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하하 벌레 소리 그래야 아니 아까 우리 하하 홍보 줬잖아요. 그러니까 맞네요, 오이사님. 네. 그래서 웬만한 멘트 가지고는 잘 놀리지도 않고요. 네, 너무 강하게 숙달려가지고 뭐 그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일단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잘 몰라요. 저는 예능 친구들이니까. 네, 저는 이거 좀 저도 이빨에 좀 신내렸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친구들에 비하면 신내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거의 뭐 여기 아니 너무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지금 알차게 빨리 가고 있어서 다음 또 코너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또 이제 사실 이제 또 이렇게 멋진 이게 가수 두 분이잖아요. 진짜 이렇게 또 뿌듯하지 않겠어요, 그죠? 일단은 정신적으로는 피폐해지는데 눈은 허광하고 살죠. 그렇죠. 아 근데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게 힘든 거 같아요. 그 네. 눈 건강으로 호강할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릴까요? 아까 그 노래 준비한 거. 아, 두 번째 곡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러면 브레이크 잠깐 나가 있을까요? 네! 같아. 그쵸. 시청자분, 우리 분들, 우리 미스 트로트에서 두 번째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자, 첫 나갈게요. 네, 과정이 너무 다 보이는 거니까요. 네, 저희 다음 곡, 장윤정 선배님의 사랑이라 들려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전화 좀 주시면 우리 소장님 집을 보내야 되는데 아직 전화가 없네. 전화 좀 걸어주세요. 소장님 거기서 뭐 하세요? 전화 거시라죠. 소장님 좀 센스가. 책임만 드시지 마시고. 전화하면 너무 많이 날려서 문제인데 시청자분들이 이제 처음에 방송이 잘 안 나왔었나 봐요. 문자 왔는데 방송이 안 나온다고. 아 그랬군요. 네. 또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서버를 이용하시면 약간 폭주가 되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네. 가수의 이창이 그러셨어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우리 하도 하시라고 하시고요. 전화하시라고. 지금 이랬다가 이제 저희 사장님 전화 좀 하시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시간이 얼마 되니까 소장님이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멋있는 말 한번. 네. 지금 방금 미스트로트 노래를 불러주신 앞으로는 이틀 하면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72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이런 말이 있고요. 정부 수입을 기점으로 하면 2020년도가 72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서 20년 사이에 대한민국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세계의 리더로 부상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한번 예측해봅니다. 와 예측을 워낙 잘 맞추시니까 리더십의 결론이요. 카메라 한번 잡아주세요. 예, 여기 한평 리더십. 우리 것을 안다는 것이 바로 세계를 안다는 것이고 세계를 아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 능력을 곳곳에 알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것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 미스트롯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두 분을 한번 더 가보실까요? 네, 네. 해주시면 어때요? 네. 시청자분들한테 방문 진짜 미스트롯 마지막으로 꼭 네. 기억해달라고 해주세요. 아, 네. 네, 저희 오늘 너무 뜻깊은 방송, 경찰방송 틀어내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네 앞으로도 미스트로트 많이 찾아주시고 음악도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이름 얘기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저는 미스트로트의 봄이 다영입니다. 네, 기억해주세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고맙습니다. 네. 와, 오늘 참. 굉장히 알찬 방송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좀 실수도 많았지만 더, 오히려 더 해프닝이 있어서 더 재밌었던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어땠습니까?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아, 잠깐만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아. 가셔야 돼요.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아니, 이렇게 지금 방송 중에 게스트분들 가시지 말라고 말하는 MC 처음 봤어요. 저 기자님, 국회방송 좀 더 틀어주셔야 돼요. 방송 아직 안 끝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뭐 제천절이지만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청자 여러분 왜 신청하면은 행복 웃음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 주 방송은 이제 다음 주 방송은 이제 행복보다 행복 웃음이지만 이제 독도 행사를 가지고 이제 네. 독도 행사까지 가시나요? 아 그래서 이제 오프닝 저희가 이제 독도 이제 카카오스토리 독도 한강이라는 제가 카카오스 3만 명 채널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뭐 시 공모전 했고 시 공모전 참여하신 분들 모시고 그다음에 이제 독도 퍼포먼스 하는 분들 모시고 그다음에 박경성 씨랑 해서 독도 이제 알리 방송하고 너무 좋은 또 취지에 좋은 네. 걸 또 아 오빠 멋있다 진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네. 우리가 외쳐야 돼요 맞아요 네 대한민국이라 외치고 네. 항상 표현하고 그렇죠 네 행복도 표현해야 돼요 맞아요 지금 이 방송을 함께 하고 있는 저희 현서도 너무 행복하고 진짜요? 오해성님 갑자기 그 사랑스러워지고 와 사랑스러워 아니 가슴을 깨뜨리지 마시고요 그렇죠 아시죠? 예, 예. 살짝 붙으시고요 아 예 맞습니다 아, 너무 매력적이셔서 오늘 이렇게 많이 행복했어요? 네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오늘 또 굉장히 또 생방송이고 또 기존의 다른 방송들은 틀을 잡혀서 굉장히 또 굉장히 정갈하고 깔끔한 방송이었다면 오늘도 저희 방송은 항상 웃기박쇼 컨셉 그대로 예. 굉장히 내추럴하고 정말 방송 같지 않고 자연스러운 방송 네. 방송이라서 꼭 틀에 밝혀서 멋져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잠깐 오해성 감독 오해성 편집 오해성 MC 오해성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하여튼 동계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신청하세요 네. 절대 항시 모든 거는 막 눈치 보지 말고 네. 먼저 전화하신 분이 장땡이에요 그래서 항상 모든 건 확 못해 생각하면 피곤해 안 된다고 하면 진짜 안 되는 거 같아요 해볼 거야 그래야지 모든 기적도 일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자.
후키박 쇼 진행 음식 오해성. 그다음에 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래 위를 접어 눌러줘요. 웃어야 혼자.